이번에도 돌아왔습니다.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서비스 상품. 과학이 어떤 상품인가요? 이 상품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작권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렇죠.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, 그 돈 몇 분 아끼시겠다고 제보문을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. 이야, 그거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. 이뿐만이 아닙니다. 계획서, 보고서 작성하실 때 쓰는 그 포즈들, 이거 다 저작권법 위반이거든요. 맞습니다.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.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아 저희 분쟁조정 서비스 상품이 완판되었습니다. 아니 정말요?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정말 감사드리며 저희 저작권위원회는 또 다른 상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<너 얼굴 봐. 웃음> 얼굴. 아, 지워. 모든 것을 사용 가능한 공유나방. 그 놀라운 곳에 대변화. 공유나방. 저요? 자다 왔는데. 에? 근데 뭐예요? 얘는 뭐고? 누구세요? 레디 액션. 레디 액션. 에?
뭐라고요? 날씨도 좋아라. 그 친구 지금 해운대에서 술 드시고 계시답니다. 네? 'm actor, she's not actor. 야, 네 얼굴 좀 봐. 집에 거울 없어요? 양심이 없으신가? 큐. 그거 인생은 실전이에요. 물어봐요. 당연하죠. 정말요? 그 인명 보장 해주세요. 아, 팀원들이요? 바쁘대요. 바쁘다는데요. 나도 바쁜데. 쓰던 건 잘 쓰고 있어. 보여줄까? 우리 얘기 아니야? 진부하잖아. 지켜봐. 이런 거 말고. 됐고, 글도 안 써지는데 산책이나 하자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가장 핫한 뉴스만을 골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뉴스의 뒷이야기를 털겠습니다.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입니다.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원숭이 셀카.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요.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저작권료 25%를 원숭이 보호운동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다들 이 원숭이 셀카에 대한 저작권료 분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작권법 제1장 총칙 제2조 1항에 따르면 저작물은
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. 이 저작권료가 사람이 아닌 동물 원숭이한테 간다는 거는 따지고 보면 동물 보호 단체가 사진 작가를 상대로 삥 뜯는 거예요. 아, 그게 또 삥이 삥을 뜯는 게 되는 건가요?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도 그 근본적인 법적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? 사람이 찍어준 것도 아니고 원숭이 본인이 셔터를 눌러서 찍은 건데 어느 정도 이익을 원숭이한테 준 건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무리로 두 분께 한 줄 논평 부탁드릴게요. 법은 법대로. 저는 동물에게도 법적 권리. 자, 그럼 다음 주에 서전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